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정책 토론회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이종걸 토론자께서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오신 반대 패널들이 실제로 평소에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를 찾아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근거에서 이 법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이 들어가는 것이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 절대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주로 하시는 토론자들이십니다. 어떤 법을 만들 때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토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런 토론을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토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 토론의 원칙이 무엇이냐? 를 따져보았을 때 원칙은 적어도 어떤 사회 구성원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주장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들을 금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런 말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모두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인권 보장 책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요한 공적 기관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토론들을 할때 그렇게 누군가가 문제다. 어떠한 사회 구성원은 죄인이다. 어떤 사회 구성원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을 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승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보편적인 인권 원칙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그 위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평등법 논의를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물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이지만 지금 계속 그 토론회에서 나오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보편적인 인권 원칙인가에 관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가 할말 많은 주제인 건 틀림없습니다. 시간도 너무 짧고. 근데 아무래도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예. 예, 그 민주당 정책 토론회이기 때문에 드린 아니, 말씀입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을 하는 용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실질상 그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토론을 하는데 방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한분한분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니까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 객석에 앉아 계신 분이든 단상에 있는 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